비대면 필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날레 할 때 디자이너가 안 나오고 그냥 끝나요. 그게 미치겠더라고요. 내가 만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. 패션 디자이너 고태우입니다. 서울 패션위크를 최연소로 데뷔해서 부끄럽지만 제 입으로 패션계 아이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앞자리가 두 번 바뀌고 아이 둘 아닌 게 어디냐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클로젯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쓰고 싶었어요. 옷장, 공간이 아니라 이제 성향까지도 얘기하는데 이 어감이나 뭐 이렇게 단어의 어떤 느낌이 너무 있어 보이길래 비욘드 클로젯을 지었죠. 옷장을 넘어서도 있지만 옷장 밖에 보관되는 옷들이 더 손에 많이 가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입는 옷은 옷장 밖에 있다. 이걸 되게 좋아해서 미는 슬로건이었거든요. 패션계의 이단아. 디자이너의 취향은 되게 고급스럽고 술도 와인만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평균을 약간 좀 깨부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되게 약간 좀 즐겼어요. 화격적인 행보들을 많이 할 때 이단아가 좋게 풀어준 거고 사실은 막 쌈마이다, 양아치다 이런 게 많았었어요. 그런 거 좋아했어요. 서울 패션위크 가서 띵하게 충격을 받았죠. 직업이 멋있는 거예요. 막 딱 끝나고 막 디자이너가 이렇게 딱 손 흔들면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 직업을 내가 한번 가보자 선택을 했죠. 관용기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근데 낯을 많이 가려요. 아, 그래요? 네, 낯을 많이 가리는데 욕망이 좀 커요. 세상은 거의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. 패션 쪽은 나중에는 정말 패션, 약간 문화, 예술계의 어떤 좀 법을 좀 만져보고 싶다. 브랜드 초창기에 돈이 필요할 때는 사실 좀 사업가에 가까운 행보를 많이 갔다면 사실은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예술가로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. 나이가 들수록 또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옷을 디자인할 때 지금의 트렌드나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갖고 디자인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. 소자재를 가렸는데 개설하는 순간 10만이 될 줄 알았거든요. 뷰가 막 200뷰. 아, 야 이거 안 되겠다. 구독자 가려라. 근데 구독자를 가렸는데 뷰는 못 가리잖아. 미치겠어요. 그래갖고 좀 고민이 많아요, 솔직히. 홍보할 기회를 드릴까요? 해도 돼요? 안녕하세요, 패션 디자이너 고태용입니다. 어렵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. 그런데 지금 채널을 곧 닫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고요. 유지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용돈 벌려고 쇼핑몰에서 모델 알바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. 밥 먹으면서 형 나 진짜 나중에 진짜 유명한 막 배우 될 거야. 뭐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. 야. 농담을 했는데 모델 출신이 배우니까 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되게 많고 그럼 전역하고 형네 거 할 때 한번 게스트 모델로 한번 와 그랬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할 줄을 몰랐는데 이번에 패션위크 할 때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. 흔쾌히가 맞죠? 제가 좀 짰죠? 네. 짰는데 종석이가 약간 모델로서 보여지고 싶다. 움직일 때마다 막 스텝 10명씩 데리고 오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. 네. 유지죠. 저 친구한테 내 옷을 입히고 싶다. 한 2, 3년 지나고 김원중이라는 모델을 보니까 이 친구가 내 뮤즈구나. 자주 바뀌어요. 지금은 다시 왔죠, 종석이로. 모델로서의 정점을 찍었을 때 느낌이 또 보이더라고요. 타이틀은 빌딩, 리빌딩,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이런 뜻을 가졌고 박서보 선생님의 묘법이라는 작품에서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하는 되게 반복적인 수행,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다 만드는 핸드메이드 작업, 그런 작업 방식을 통해서 다시 좀 본질로 돌아가는 어떤 오리지널에 대한 느낌을 컬렉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옷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브랜드를 쫓아가고 트렌드를 쫓아가지만 심플리즈 베스트를 외치잖아요. 별짓 다 해보니까 정말 패션쇼 때 미친 짓 다 했거든요. 해보니까 결국에는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고 조금 더 브랜드도 그렇고 제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. 제가 이 박서보 선생님이 국현에서 전시하셨거든요. 그 이후부터 계속 현대미술 그림 작품에 꽂혀갖고 계속 그런 것만 판 거예요. 해외부터 국내를. 야, 국현에서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쇼 한번 하면 진짜 개간지겠다. 솔직하게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서울 패션위크에서 딱 공문이 나온 거예요. 야, 이거 될 놈 데리는 거. 딴 데는 관심도 없어.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, 거기. 국현 안 되면 그냥 쇼 빼자 그래.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.
저는 패션보단 예능과 드라마에 더 관심이 많아요.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. 제가 거기 카메오 출연했었거든요. 야, 우리 회사 패션 회사야. 마케팅 다 똑같은 줄 알아? 아, 일이야 배우면 되는 거고. 그게 TVN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럼 내 TVN하고 인연이 있다니까요. 패션위크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패션을 예능과 드라마처럼 좀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약간 정적인 어떤 런웨이의 형태가 아닌 패션업을 하면서 트렌드한 어떤 그런 새로운 필름이 탄생하지 않을까, TVN. 비대면 필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날레 할 때 디자이너가 안 나오고 그냥 끝나요. 제가 나갔을 때 막 열광하고 막 핸드폰 플래시가 지금 터져야 되거든요. 그게 미치겠더라고요. 내가 만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. 좋은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제 쇼를 보고 나서 네 쇼 너무 멀리서 봐서 안 보였어. 그거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였는데 저번 시즌에는 옷 디테일이 너무 잘 보여. 뭐 몇 번을 반복해서 봤어.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그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죠. 편하게 한번 하죠 뭐. 아니 한번 해보고 이상하면 빼고 뭐 사진이라도 있으면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. 패션위크라고 하는 컨텐츠가 되게 많이 약해요. 과거에는 패션위크를 하는 디자이너와 안 하는 디자이너가 되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패션위크를 하는 디자이너들을 되게 좀 불쌍하게 봐. 야, 패션위크 아직도 하냐?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. 일단 시대가 지나면서 본질에 대한 얘기와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올 테니 지속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야죠. 서울은 되게 열광해요, 패션에. 서울 패션위크의 가장 큰 주역들은 패션 피플과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 친구들이 패션 디자이너들을 되게 열심히 하게 만들고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. 근데 해외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. 패션위크에서 그냥 옷을 보여주고 바잉하고 프레스들이 찍고 끝. 근데 서울 패션위크는 막 학생들 앞에 예전에 막 쇼 끝나고 나가면 쫙 줄 서갖고 막 디자이너들하고 사진 찍고 사인 받고 막 문화나 광경들이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부러 좀 늦게 나왔거든요. 그럼 다리 좀 풀려고. 서울 패션이 그 기간이 찾아왔습니다. 코로나여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컬렉션을 보시게 된 것 같아요. 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큰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오랜만에 저랑 합을 맞춘 또 게스트 모델까지 정말 의미가 있는 패션쇼니까 정말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패션은 어렵지 않습니다. 즐겨주십시오. 파이팅! 걔도 약 감정 기복이 심해갖고 그날 컨디션 봐야 돼. 짜야지. TVN이라고 하면 일단 혹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빨리 찍자고. 그날 가갖고 네가 좀 협조적으로 해. 이렇게 하면 돼. 한번 해볼게. 알겠습니다. 네.